아니다, 아니. 뒤에, 어? 나미킴하고 우리 스쿼시 유망주 김하연. 스쿼시 유망주 김하연. 네. 아유, 귀여운 아유. 것들. 네, 지금 옆에서 지금 이, 김명희 선수하고 이미아 선수가 지금 2코트에서 치고 있는데요. 저 선수들이 또 저희 단체전에 나가는데 단체전에 붙을 확률이 확률이 높습니다. 대진상. 네, 대진상. 지금 오늘 본의 아니게 떨어졌어요. 단체전도 떨어졌어? 단체전 아까 1라운드에 떨어졌어. 아까 경식. 아 진짜? 경식이랑 경식치랑. 아 아까 봤는데. 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에스탑 S 탈락이네요. 에스탑 S가 탈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S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 선수, 아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아 지금 오자마자 많은 분들한테 인사 못하고 바로 중계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냥 다 인사하고 난리가 났네요. 지방이 어디다? 너 지방 어디에 있어? 김순희 선수. 네, 지금 게임 시작합니다.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거니까 우리 신유진 선수는 지금 중등부 선수니까 스윙하시는 거 조금 약간 더 신경 쓰셔서 회원님들이 보시면 더 네. 재밌으실 거예요. 신유진 선수. 네. 지금 좀 전에 구선현 선수 서브가 좋았는데 아깝게 네. 라인에 살짝 맞았어요. 볼트가 됐습니다. 4초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찬스가 있으면 드롭 이런 거를 잘 넣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선수들이랑 좀 게임을 할 때 이 중등부 선수, 고등부 선수 실수가 많다 해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하셔야 돼요. 네, 끝까지 대비를 하셔야 네. 됩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지금 신유진 선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구선현 선수가 너무 또 오른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서 지금 아까웠었어요. 점수를 득점하긴 했는데 조금 더 네. 상대방이 있는 반대쪽으로 공을 가능하면 그게 제일 기본이죠. 네, 기본이죠. 1번 원칙이 없는 곳으로 하고 2번 원칙은 없는 곳으로 칠 줄 알고 대비할 걸 대비해서 있는 곳으로 치는 게 2번 원칙이거든요.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아, 것처럼. 네, 아직 이 스쿼시 꿈나무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런 그 스쿼시 마스터분들의 조언 잘 새겨 듣는 게 좋겠습니다. 중학생이니까 나오지 고등학생 원래 못 나와. 네. 중3. 네. 중3이고 내년에는 네. 지금 올해 지금 아직까지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 지금 2월이라서 요번이 마지막 대회입니다. 동호인 네. 대회는 이제 3월 되면 고등학생 아. 신분으로는 동호인 대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신유진 선수의 마지막 대회입니다. 네, 아주 승부욕도 있고 제가 같이 네.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요. 승부욕도 있고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 그 선수들끼리 리그전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선수들 리그전에서 지금 지난주에 김남희 선수랑 신유지 선수가 게임하는 도중에 2세트 경기를 신유지 선수가 김남희 선수한테 지면서 2세트 끝나자마자 코트 안에서 모든 선수들과 엄마들, 코치 선생님들 연맹 관계자들 다 있는 앞에서 씨탱을 크게 외쳤다는 그래서 아주 웃음바다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승부욕이 네. 있는 것도 필요하죠.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금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볼이 짧으면 그래삼으로 볼이 짧으면 확실하게 찬스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같이 파워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공을 길게 약하더라도 좀 길게 뽑는 스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신유진 선수가 아무래도 그 확실히 파워 면에서는 우소정 선수보다 좋으니까 같이 힘 대결로 나가면은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구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볼 센 분들이랑 게임을 치시면 차라리 같이 파워로 하시면 힘드시니까 그냥 툭툭 쳐서 좀 약간 뒤로 보내면 그런 볼에 확실히 더 못 받으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담이랑 할 때 툭툭 뒤로 치면 그 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볼은 잘 못 받아요. 좀 약간 볼의 색이 이런 걸 조절하는 연습도 우리 동호인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브 폴트. 또 첫 번째 서브가 폴트 됐는데요. 이게 또 1세트랑 비슷하게 반대로, 이번에 반대로 갔네요. 첫 번째 점수를 승리수가 폴트를. 짧으면 당한다 생각하시고 1대0. 하셔야 돼요. 1대1. 1대1. 스킵 스킵. 저기 이거 끝나면 네. 이거 게임 끝나면 여기 형구요? 형구 네. 호주에서 완전 이민 같아. 네, 알겠어. 들어왔다니까. 알겠어. 어, 인터뷰 한번 해. 네. 잠깐 얘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아, 예. 네. 아. 어, 길이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저런 길이를 치고 본인이 어떻게 쳤는데 저 길이의 볼을 구사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볼만 치고 이렇게 까먹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볼을 못 치세요. 어, 스쿼시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동호인분들이 그거를 지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예. 기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 네. 하죠. 자기가 어떻게 쳤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라. 이거를 기억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기억을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빨리 잘 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쿼시가 잘 쳐야지 진짜 재밌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못 치면 재미없지 않아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잘 쳐야지 재밌고 대회도 잘 쳐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관리로 길이를 잘 뽑으시는 거 보니까 좋으시네요. 아, 너무 아까워. 네. 그러니까 동호인 치고 되게 몸이 가볍네. 지금 뒤에서 동호인 치고 잘 하신다고. 어렸을 때? 동호인 치시고 잘 하시고 준욱 안 되시고 잘 하신다고. 20대 후반인가? 아주 어렸을 때? 네,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지금도 어린, 우리가 굉장히 어린 건데. 잘하셨네요. 나이스. 아. 아. 이제 좀 약간 실패. 라켓이 이번에 뒤집어졌죠. 뒤집어져서 실수가 나왔네요. 멀고 매치볼 어느덧 매치볼이 되었네요. 누나가요 저 게임이 누가 저 시합 땡크 누가 자 신유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워밍하는 그 잠깐 짬을 통해서 우리 누나가요. 우리 스쿼시계에서 한동안 10년 넘게 머물렀던 우리 형구 씨를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